행화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식 대미방 안동 장시 1970년경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술이 잘 넘침으로 네말 정도를 빚을 경우 여섯 말을 빚을 수 있는 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 밑술, 덧술 1차, 덧술 2차 되어 있는데요. 1. 백미 네 말을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 다음 물 여섯 말로 개어 밑술을 만들어 식힌다. 2. 누룩가루 여섯 대를 섞어 큰 독에 넣는다. 덧술 1차. 1. 4일 후에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서 찐다. 2. 식으면 밀가루 5독과 함께 밑술에 섞어 넣는다. 덧술 2차. 1. 7일 후에 술을 뒤적여 섞어준다. 술이 잘 넘침으로 4말 정도를 빚을 경우 6말을 빚을 수 있는 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큰 독이 필요합니다.